자, 오늘 한일 사료에 대한 주 두 가지 함께 주셨는데요. 두 분 역시 식자재와 사료 관련된 종목으로 대한 주를 주셨습니다. 자, 한 분은 성장성 기대감이 더 큰 보라티아를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역시 곡물가 상승으로 매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영향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미래생명자원 대안주로 주셨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이 대안주로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한 종목씩 대안주 주셨는데 김민수 대표님의 대안주부터 좀 볼까요? 보라티아를 주셨습니다. 네, 생소 하시죠? 앵커님. 네. 아니요. 예. 네, 그러면 한 파스타 하시죠? 네. 네. 이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입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식자재 수입 유통을 하는데 파스타, 올리브 오일, 토마토 소스. 저희가 잘 먹는 거 다 수입하고 네.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화면에도 나오네요. 예. 아침부터 배고픕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40여 개국에서 가공식품 제조사에서 720여 종을 수입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디서 유통을 하느냐라고 봤을 때 CJ 프레시웨이, 신세계푸드 같은 급식사죠. 그런 쪽과 호텔, 레스토랑 쪽으로 공급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일단 리오프닝의 수혜가 될 수 있겠다는 쪽을 먼저 그러네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수입사 입장 쪽에서 유통을 하다 보니까 네. 관련돼서 이쪽도 많이 가격이 오르겠죠. 근데 그를 충분히 바로바로 가격을 인상시키고 만큼 전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어떤 식품 업체 쪽의 입장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실적은 괜찮을 것이다. 네. 한쪽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신규 사업으로 이 비슷한 쪽을 연결시키는 HMR까지 확대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 HMR을 잘 보다 보면은 네. 밀키트라고 하는 쪽도 그쵸. 마찬가지겠지만 요즘 배달 음식에 지치다 보니까 오히려 따끈한 거 바로 만들어 먹을 수 없을까? 네, 이런 쪽에서 계속 확대되는 구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지금 현재 매출액이 작년에 한 20% 이상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이 87% 증가해서 70억 대 정도의 변화를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총이 900억 대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런 성장세가 반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안 비싼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배당도 좋네요. 1.5%대 배당도 이어가다 보니까 이런 변화들은 올해도 성장은 계속 커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라티아를 김민수 대표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수입 식자재를 유통하는 회사인데 여기에 플러스 뭐 최근에 뭐 HMR 같은 뭐 이런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는 이런 밀키트 같은 관련 모멘텀도 받을 수 있고 실적도 지금 견조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성장성이 기대되는 보라티아를 김민수 대표님은 대안주로 주셨고 자 이번에는 길건우 연구원님의 대안주를 볼 텐데 네. 미래 생명자원 주셨어요. 네, 저는 사료에다가 저도 HMR 받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HMR 굉장히 좋아하시네. 근데 흐름이 조금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에다가 반려동물의 시장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커지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모멘텀도 받을 것 같은데 근데 주력은 여전히 사료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매출의 80%가 사료에서 나오신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외적으로 최근 들어서 반려동물이랑 HMR를 꾸준하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 자체가 좀 다각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이제 매출이 조금 주력에서 단단하게 나와야 되는데 네. 곡물 가격 상승세는 6분기 연속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고 네네. 연중 최고치 계속 갱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피크아웃 얘기가 나오면 거예요? 맞아요. 피크아웃 얘기 나오면 바로 꺾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쟁이 언젠가는 종료가 되겠죠. 그쵸? 근데 지금 상황으로 따지면 원래 4월 달에 파종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파종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유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디젤, 농작물에 들어가는 디젤유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전쟁용으로 대부분 소모를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디젤유도 부족해요. 그쵸. 그러면 이게 4월에 파종도 안 되고요. 기름도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이게 하반기 생산에 직접적으로 차질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가격 흐름세가 그래도 하반기까지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곡물 같은 경우, 이 곡물이나 비료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실적이 좀 짧게 끝날 줄 알았는데 조금 길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정말 많이 생산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 이어져 오는 게 미국에서 허리케인이 있었죠, 한파 있었죠, 화재 있었죠. 천재지변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여기에서도 사실은 생산량 감소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금 피크아웃은 조금 길게 생각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반려동물 식품이랑 HMR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네. 쿠팡에 전문 부대인데 이미 ODM 제품 공급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꼬리별이라고도 또 있고요. 이게 사실은 네. 저도 이제 강아지를 키우지는 않다 보니까 브랜드는 정확히 모르는데 주변에 물어보니까 대부분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동물 영양 전문 업체라고 또 카길이라고도 있고요. 간식도 있답니다. 원데이 케어. 네, 그래서 이 ODM 제품을 쿠팡을 통해서 꾸준하게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 5월에는 또 반려동물 뭐 반려인 건강이랑 위생 케어하는 솔루션 기업이 있는데 네. 아베크의 지분을 또 5% 정도 취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HMR 같은 경우는 재작년 10월에 푸드트리에 또 증자를 또 참여를 해서 B2C도 꾸준하게 강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자체도 굉장히 다각화되고 있고 픽아웃도 조금 더 딜레이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이제 지금 1분기, 2분기 실적을 조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래생명자원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곡물 가격의 상승세가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의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곡물 가격 상승 지속세는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시면서 여기에 플러스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잘하고 있는 미래생명자원을 대안주로 주셨습니다. 자, 그럼 가격 전략 바로 알아봐야 될 텐데, 근데 사실 미래생명자원 전 차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올해 네.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네. 한번 또 조정 받았다가 또 다시 요즘에 네. 이슈들이 많이 나오니까 올라가고 있잖아요. 저는 전고 좀 한번 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사실은 13,000원 정도 제시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손절선은 다 반대로 특히 이제 테마로 조금 어느 정도 영향을 받다 보면 조금 등락이 조금 심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10,000원으로 해서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래생명자원 가격 전략 확인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보라티알 김민수 대표님의 종목. 이 보라티알은 차트 보면은 이제 폭풍전야 같습니다. 네, 폭풍을 몰고 와야죠. 네. 네. 안 간 걸 찾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요. 예, 보라티알 주봉인데요. 바닥은 확인했고 이제 서서히 변화가 들어오는데 아직 중기 저항은 남아있다고 보여져도 네. 이 부분은 언제든지 이렇게 좋은 실적이면 돌파가 가능하겠다. 네네. 파스타의 힘으로 돌파하자라는 쪽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주가는 한 13,500원대 전후에서 살짝 눌림목들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타이밍 가져가면 괜찮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목표가는 지난 고점에서 나오는 저항 때 약 한 1차로 16,500원대 부근 정도로 설정하면서 어떤 추가적인 저항 흐름들 넘어가는 부분들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손절가는 12,5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이 오늘 한 종목씩 대안주를 주셨는데요. 보라티알 같은 경우에는 이 좋은 실적 바탕으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세가 뿜어져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기대를 해보고 계셨고, 미래생명자원은 신고가 돌파 한번 도전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오늘 보라티알과 미래생명자원 오늘 시장에서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그리고 대안주까지 함께 소개를 받아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두 분 감사하고요. 두 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